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기스가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의 이 말씀은 한 가정에 큰 경사가 나는 날입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주고 크게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스라고 하는 사울의 아버지는 유력한 자라고 그랬어요. 1절에 그랬죠. 저는 유력한 사람이라. 당대에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 저기 큰 도시는 아니지만 작은 도시, 아마 이 미국의 큰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필라델피아 지역으로 치자면 아마 필라 시장 정도 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재산도 많았고,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큰 행사를 행하는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암나귀가 집을 나갔습니다. 암나귀들이 나갔어요. 그 당시에 아주 잘 사는 지방 부자들은 암나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암나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많은 암나귀들이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늘 이 암나귀들은 사울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짐승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암나귀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암나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사울아, 사한, 네 종을 데리고 이 암나귀를 한번 찾아보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예, 아버지,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는데 3일 동안 이곳저곳 다 돌아다녔지만 암나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기스의 아들 이 사울 이 청년과 그리고 그의 사환이 다 돌아다녔지만 찾을 곳이 없었습니다. 암나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실까 하오니 이제 돌아가자, 그럽니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사무엘상 9장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한 가정에 큰 경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한 가정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날, 왕이 되는 날이에요. 이 날에 아버지는 지금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자기 아들에게 암나귀를 찾으러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찾아 돌아다녀도 암나귀가 안 보이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땅도 가봤고 그 당시에 가장 열두 지파에서 유력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에브라임 땅도 가봤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도 없었다. 그래서 사울이가 3일 동안 돌아다닌 이 땅의 거리가 약 50km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길이면 여기 필라델피아 시청을 걸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1시간이면 가지만 걸어서 6시간, 5시간이면 저 시청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3일 동안 온 땅을 돌아다녔는데 암나귀가 안 보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집에 있는 종과 함께 나왔는데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결론은 뭡니까? 얘야,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 아들이 사울이 하는 말이, 야, 암나귀는 야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할 거니까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숙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한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네 아버지께서 암나기는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노라 하니 6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 성읍에 수비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울은 암나기는 고사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자기 종인 사한이 말하기를 여기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능력 있는 선견자여 선지자여 하나님의 종이 수비라고 하는 곳에 있으니까 한번 그 사람을 만나러 갑시다. 그럽니다. 그래도 사울왕은 뭐라 그래? 아니다. 우리가 선견자를 만나려면 우리가 선지자를 만나려면 우리에게 선견자에게 줄 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물이 없다. 그러니까 가자. 사울왕은 지금 가자는 겁니다. 어디로요? 집으로.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지금 가기 위하여서 집을 떠났고 3일 동안에 암나기를 못 찾았고 지금 사울은 이제 지치고 피곤해서 있는 것 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가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사한이 청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사한이 강권적으로 사울 이 청년을 끌고 다시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전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야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것이다. 너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스라엘의 뭐예요? 왕으로 삼으라.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집에 오셔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함께 볼까요? 15절에 보면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에 내가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 유력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 베냐민 땅에서 크게 부자로 살고 있는 아버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누구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만 지금 곧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종도 모릅니다. 베냐민 땅에 사는 사람, 에브람 지역의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암암리에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이니까 3000년 전에 베냐민 땅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암암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모든 그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결정자입니다. 내 인생의 결정자. 사울은 왕이 되려고 준비한 것도 없고 사울 왕은 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훈련 받은 일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말씀을 따라 광야로 이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고 암나귀를 찾는 중에 3일 동안 아무것도 찾지 못하여서 그가 사한과 함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집으로 가자 할 때에 사한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시니까 이 종이 자기 주인을 억지로 이 수배 땅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왕이 되는 이 축복의 날이죠. 이 기수의 집에서 놀라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어요? 없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날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야 김 목사야 앞으로 30년 후에 네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준다면 이게 얼마나 큰 경사로운 일입니까? 김 목사야 한마음 재단에서 앞으로 록펠러처럼 위대한 재벌가가 나올 거야.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믿어야 할까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가 다 숨쉬기도 조용한 그때에 하나님은 전날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 예배 중에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부들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가진 지혜로운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예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흘러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게는 10년, 길게는 10년이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서 후손들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필라델피아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필라델피아에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재산도 많고 재물도 많고 암나귀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지금 아들을 하나입니다. 이 기스가. 기스가 아들이 하나인데 바로 그 아들이 사울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가정에 뭘 계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암나귀들을 찾아서 광야를 헤매고 3일 동안에 50km를 다니면서 자기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도 다 먹고 음식도 다 떨어지고 그런데도 암나귀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자. 암나귀는 예 그만이라도 하나님 이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야 염려하니까 돌아가자. 그러나 사환은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가야 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바로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목적이고 암나귀를 찾아 나온 목적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야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거니까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 인생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삶은 오늘 기스의 집에 경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흙이라 그랬어요. 흙, 이스라엘은 흙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는 뭐요? 토기장이다 그랬어요. 그 흙을, 여러분 토기장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죠? 토기장이가 예,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천한 것도 만들고 명품도 만들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멋있는 작품을 만드는 자가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에 의해서, 토기장이가 아무리 명품이라고 할지라도 토기장이가 한순간 흠이 나게 하면 그는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토기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뭐예요? 결정하시는 분. 인류 역사를 결정하십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땅에서 일어나는 일,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천지지간에 결정하시지 않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속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에서 명품이 만들어지고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여호와의 손에서 존귀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성공자가 나오고 지혜자도 나오고 군을 움직이는 육군 참모총장도 나오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오고 천하를 호령하는 세상의 정복자도 여호와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예요? 위대하신 토기장이에요. 명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듭니다. 이런 모든 것, 세상사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전체를 관할하시고 만드시는 작품을, 명품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 그릇의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 역사의 모든 일어나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스의 집에서는 오늘 하루도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암나귀들이 없어졌으니까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으러 나가라,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암나귀를 찾으러 간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로 돌아옵니다. 암나귀를 찾으러 갔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이건 뭘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여호와에 의해서 인생은, 그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우리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철사에 있는 나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두 사람을 만난다. 네가 나헬 집으로 가면 거기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또 뭐예요? 계시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은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뭘 찾아요?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그랬어요. 찾았다. 아 이상하잖아요. 암나귀가 집을 나갔어요. 사울이 3일 동안에 50km 큰 넓은 지역이죠. 예. 결국은 필라델피아까지 다 돌아다닌 거예요. 이 지역을. 근데 암나귀를 못 찾았는데 기름을 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얘야 암나귀는 찾았다. 암나귀가 제 스스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너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너 꾸준함 듣지 않는다.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너를 조금 더 예, 이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 암나귀를 찾았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완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 이상한 것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원수 목사님을 따라 우리 오장로님도 오셨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또 우리 장로님 부부도 이렇게 오셨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조기선 목사님 우리 목회자이신데 우리 신앙의 선배고 존경하는 우리 조기선 목사님도 오늘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9장 메시지를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아니했고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암암리에 여러분 아멘. 여기에 보면 예, 우리 조기선 목사님이 바둑을 잘 두십니다. 제가 바둑을 두면 한 30점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바둑도 아니야. 또 우리 예, 박두서 우리 성도님 바둑 잘 둡니다. 이 고수들은요 이렇게 보면 다 죽었어. 내가 보면 다 살았는데 고수가 보면 다 죽었어요. 예. 이렇게 바둑을 둬요. 뭐 네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 그러는데요. 고수가 이렇게 보면 예, 아니야. 고수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판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들은 도토리 키재기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고수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사람을 다스려 봤습니다. 사람을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태하고 성공시키고 위로 올리고 이런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세계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손바닥에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손바닥에 있고 저 러시아라고 하는 세계 거대한 나라도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고수예요 고수.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그 정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요동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처럼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왔을 때 소니, 파나소니가 뭐 베스트라든가 뭐 시얼스라든가 가면은 제일 명품의 자리에 있었어요. 소니, 파나소니. 이야, 그 전자의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은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가장 좋은 자리에 가보면 삼성이라고 하는 전자 제품이 코스코에 들어가면 아주 명품의 최고 좋은 자리에 삼성이 있습니다. 그 삼성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건희 회장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큰아들도 장자가 이창희 씨입니다. 이창희 씨가 큰아들이고 작은 아들이 이건희 씨입니다. 그런데 이창희 씨에게 삼성을 물려주지 않고 차자인 이건희 씨에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물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로 마지막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기업을 이은 것이 한마디로 경청. 경청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너는 가만히 듣기만 하라.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 그러면 감히 너를
삼손에서 어떤 자도 우습게 보지 못할 거다. 너는 듣기만 하라. 듣고 결정하라. 경청이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에게 기업을 물려준 사람이 바로 이병철 씨입니다. 그것을 받고 그는 자기가 끝까지 삼성그룹의 회장이 될 때까지 경청, 여기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여기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사장단 회의를 할 때, 회장단 회의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 이건희 회장이라 듣기만 했어요. 왜요? 손친의 그게 바로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정중했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오늘날 삼성이 이렇게 위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삼성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뛰어나게 세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